좋아요, 구독, 요맨! 네, 요맨!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뭐 다들 많이 주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, 현재도. 뭐, 지금 뭐 서점만 가도 베스트셀러가 뭐 주식에 대한 뭐 부의 추월차선, 돈의 속성, 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,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앞으로 뭐 1년 동안 뭐 이제 쭉 계속 올리겠다, 뭐 5차례를 더 올리겠다 등등 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오히려 더 주식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? 이럴 때는 주식을 더 안 사고 좀 방어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2020년 3월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요. 이제 주식한 지 한 2년 2개월 됐어요.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넌 상승장만 겪어봤고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, 뭐 IMF 이런 겪어봤냐? 하락장 때는 어마어마하게 길게 갔다.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남들과 반대되는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이게 저도 왜냐하면 이게 느낀 게 남들이 다 겁먹을 때 사야 돼요. 왜냐면 남들이 다 이제 올라간다, 이제 엄청 상승하네, 이럴 때 사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. 왜냐면 진짜 남들이 무서워하고 야 이제 끝났다, 야 주식 이제 완전 장기간 길어진다, 지금 주식 왜 사냐, 멍청한 거 아니야, 이런 소리를 들을 때, 남들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때, 그럴 때 반대로 오히려 남들과 반대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. 부동산도 마찬가지겠고 주식도 그렇겠죠. 뭐 제가 부동산은 솔직히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남들과 반대로 그걸 사야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지금의 가격 차이를 훨씬 더 싸게 사면 주식을 물론 단기간을 한 사람들은 의미가 없겠지만 뭐 5년, 10년 이렇게 길게 두고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사실상 맞는 거잖아요. 그렇게 봤을 때 수익률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폭락했다 할 때 사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불안해, 이거 그래도 불안한데 하면 니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반 정도 내가 가진 자본의 반만 사놓고 나머지 반은 총알을 남겨두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러면 폭락 진짜 완전 폭락했을 때 뭐 그러면 더 아까 남겨둔 총알 반으로 사면 되는 거고, 만약에 그냥 안 떨어지고 더 상승한다, 그럼 저 이미 반 가지고 있잖아요. 내가 살려있던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서 또 올라가니까. 그리고 무조건 오르지만 않거든요. 오르락 내리락 결국 이렇게 하잖아요. 조금씩 조정이 올 때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바탕으로 해서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아니면 나는 진짜 안전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. 10만 알고 알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진짜 주식 폭락했을 때 30-40% 마이너스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그냥 한 주만 옵저버로 사두시고,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돈을 진짜 30-40% 폭락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다 사면 거의 그냥 쭉 그냥 난 이 주식을 절대 팔지 않겠다 5년 동안 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, 시간이 지나면. 때문에 주식을 이제 한 번 더 연준이 금리 올리고 뭐 그럴 때 또 폭락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.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확률상 올 확률이 더 높다고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고 저도 좀 뭔가 그런 예감이 드는데, 여태까지 주식을 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태까지 차트를 좀 봤을 때 조정도 이렇게 오고 하니까, 때문에 주식을 좀 이제는 살 준비를 하셔라. 왜냐면 이때 사시면 수익률을 남들이 이제 다 상승하고 있을 때 뉴스에서 빵빵 터트리고 언론에서 나오고 할 때 그때 뒤늦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시는 거를 지금은 좀 이렇게 지켜보고 관망하고 있다가 내가 한 요 정도 가격 되면 들어가야겠다 생각한 금액을 설정해 두시고, 고점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40% 정도 됐을 때 거의 들어가는 편이고 30-40%.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, 절대. 본인만의 판단에서 본인이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이 공부해서 요 정도 이 기업은 앞으로 무조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치가 있었고요, 그런 기업을 공부를 하시고 차트도 보시고 뭐 시가총액도 보시고 여러 공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기업의 뭐 실적도 보시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마이너스 뭐 폭락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고요, 같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
네, 그럼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같이 저희 부자 되고요. 네,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선택과 모든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지만 이번이 기회일 수 있다. 네,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감망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. 네, 공부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바!